뷰티 크리에이터 피팅 크리에이터 뮤직 크리에이터 게임 크리에이터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터 에브리데이 에브리싱 크리에이터 트레저 헌터.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첫 번째 경기 연보성 선수 김수현 선수 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KCM 레전드 매치 3회차의 첫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맵은 투원입니다. 투원이라 그런다면은 뭐 저희 그 공용 맵으로 쓰일 정도로 맵 밸런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거든요. 최고죠, 최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서버에 들어가면은 투원을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이 맵에서 여러 가지 기본기라든지 중후반 경기 운영 등을 다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도 이 맵에서 경기하는 것을 즐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보성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블라인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승현 선수가 뭘 선택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원을 골랐고 김승현 선수 역시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네오레퀴엠 골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오레퀴엠은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프로토스가 테란 상대하는데 굉장히 좋은 맵이라서 네. 김승현 선수가 연보성을 상대로 굉장히 자신 있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궁금해지고요. 일단 네. 첫 번째 경기 대각선에 일단 위치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양 선수 모두 다 반길 것 같습니다. 예. 중후반 경기 운영에 조금 더 특화된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대각선의 위치는 양 선수 모두 다 한방웃음을 지으면서 네.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네요. 많은 분들이 누가 출전하느냐, 뭐 맵은 어디서 하느냐, 경기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느냐 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진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페페라가 몇 골을 터뜨리느냐. 아, 발롱도르를 수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아니 진짜 죄 화제가 펠레 몇 골인가요? 아 진짜 죄 그래요. 요 KCM 레전드 매치를 통해서 저는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 네. 헤펠레 하이라이트 BGM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 따따따따따 이거 만드신 분 혹시 보고 계시면 저한테 연락 좀 따로 주세요. 그 네? 편집자로 쓰고 싶답니다. 조회수가 네. 20만 회가 넘어. 20만 회가 정말 탐나는 능력치를 가지고 네. 계시는 그분을 저는 꼭 섭외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투원 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공지를 드리자면은 각자 한 번씩 취향에 맞는 맵에서 경기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고른 맵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도 예. 선수들이 명심을 해야 되겠고 네. 또 이제 3세트 가게 되면 2세트에서 패배했던 선수가 공통 맵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자, 오늘 날도 궂은데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시험이 있는 분도 많았고 시험이 끝난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 아직도 안 끝난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가요?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축제 기간은 예. 아직 안 왔나요? 축제 기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렇게 좋아하시던 스타포트가 아닌 커맨드. 커맨드 센터. 대놓고 커맨드인데 네. 아, 연보성 선수 굉장히 과감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러기 위해 바로 커맨드 센터 지으면서 이 투원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멀티. 뭐 노베라 더블 커맨드도 있지만 네. 네, 상대방의 이런 드라군 이후에 코어 이후에 들어온 압박까지 견뎌내면서 앞마당을 가져갈 수 있는 빌드를 선택을 하네요. 네, 일단은 사거리업을 돌려주기 시작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수들이 각자 다 개인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 방송에서 이제 내가 KCM 레전드 매치 출전하게 됐는데 굉장히 좀 긴장된다. 맵을 내가 잘 골랐나라는 얘기도 많이 한다고요. 그만큼 그렇군요.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우리 선수단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도와주신 우리 콩드 컴퍼니 관계자 여러분 계속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선수들이 또 이제 열심히 경기를 준비하는 게 저도 눈에 보이고 네. 해설을 이 스타크래프트 브루토어로만 프로게이머를 7년 했고 해설만 6년 7년 했는데 근데 왜 누구냐고 묻죠? 누구야? 어쨌든 선수들이 이런 경기를 준비해오는 퀄리티가 다르다 보니까 네. 저도 이것을 그냥 쉽게 준비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진지하게 임하게 되고 오늘 역시나 그에 걸맞는 경기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초반에 별 문제 없이 커맨드 센터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연보성 선수가 뭐 불을 과시할 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고요. 시작이 너무 좋죠. 아직 그 이 상황을 네. 시작이 왜 테란이 지금 좋을 수밖에 없냐. 네. 일단 김승현 선수는 애초에 정착할 생각이 없었는 듯 싶었는데 뒤늦게나마 상대방의 위치 파악을 위해서 드라곤이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뭐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벙커는 완성이 돼 있고 사업이 완료돼서 상대방 벙커 두드려봤자 리페어로 버티면서 탱크 나올 때까지 시간 끌면 그만이고요. 그렇죠. 앞마당 돌아가는 타이밍이 테란이 훨씬 빠를 뿐더러
원래 프로보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앞마당 멀티가 돌아가는구나, 빨리 선택하는구나 싶은 걸 봤다면 사업 취소하고 넥서스 따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연보성 선수의 출발이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죠. 예. 박자로 따지게 된다면 한 박자 늦게 출발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인데요. 네, 연보성 선수는 이미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네. 다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 네, 지난주부터 영어를 많이 쓰시는데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연보성 선수에게 필요한 건 네. 그에 걸맞는 BGM만 깔리면 됩니다. 네. 백그라운드 뮤직. 예. 찾아오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분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물레동에 저희 이제 본부가 있을 때부터 늘 찾아오시는 감사한 분이시죠. 맞습니다. 한간에는 그라가스 식사판이다. 뭐 이런 말도 돌고 있는. 네. 예. 제 저랑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술은 잘 안 드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자, 일단은 뭐. 예. 벙커를 일단 의뢰의 두드려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만약 이게 벙커가 깨져도 지금은 들어와봤자 네. 뭐 대각선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본진까지 난입을 하는 선택은 김승현 선수에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서 팩토리 머신 잡고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확장 하나 더 선택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 저런 네. 선택은 뭐 나쁘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선택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 되겠죠. 오히려 시간을 끌고자 하는 의도가 김승현 선수에게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이다라는 게 예. 김승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출발을 봤을 때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업적으로 푸시를 좀 해주면서 근데 일단 SCB가 확장 지역적으로 확인을 여기는 본진이죠. 예. 그리고 김승현 선수가 현역 시절 때 보면 약간 뒤늦게 좀 이제 실력을 만개하면서 빛을 봤던 스타일인데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보다 빌드 싸움에서 지고 출발해도 중후반의 전투에서 굉장히 좋은 상을 만들어내는 데 능력이 좋았습니다. 네. 참고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김승현 선수가 데뷔전을 펼친 상대가 바로 연보성 선수였어요. 네. 김승현 선수의 첫 상대가 연보성이었는데 그때 연보성을 잡아내면서 파란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이 바로 김승현이죠. 그랬죠. 제가 이제 웅진스타즈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 랭킹전, 팀내 랭킹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승현 선수가 팀내에서 랭킹전 하면 1, 2등에 항상 들고 냈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은퇴하고 아니나 다를까 막 그 대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성적을 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약간 우스꽝스러운 별명이 좀 따라다니긴 했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이제 그런 별명마저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네. 김승현 선수가 오늘 일취월장한 실력 아직까지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부터 사실 양 선수의 경기는 시작이죠. 그렇죠? 사실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프로토스와 테란의 싸움이 좀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앞마당을 너무 빨리 먹고 좋은 타이밍에 먹은 연보성의 타이밍 러시를 과연 김승현이 셔틀 질럿과 드라군 다수로 잘 막아낼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자, 옵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대각선인 게 천만 다행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자, 있을 겁니다. 드라군이 마주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탱크는 4대 4탱까지만 찍고 추후에 예. 오는 별력들은 다 벌쳐 그래 여차하면은 터렛만 지어놓고 자리만 잡은 뒤에 추가적인 멀티 가져가면서 상대방 타이밍 뺏는 용도로만 경기 운영 생각하고 있는 연보성이에요. 자, SCB를 둘 데려왔단 말이에요. 자, 탱크 근데 드라곤도 좀 적지 않게 있긴 해요. 자, 이거는 마치 자. 초반에 있는 FD 빌드처럼 통통포로 가면서 드라곤 실드 깎아먹고 때려버리겠다는 생각이죠. 자, 양쪽 다리를 사이에 끼고 말이죠. 자, 사이에 자, 4탱에 밀어. 자, 그런데 그렇죠. 오호. 자, 벌처가 추가적으로 많이 터졌죠. 자, 그럼 4마리는 지금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어요. 탱크 1.4 락이 나는데 실드 보드가 완료가 됐지만 지금은 충분히 통통포로 밀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고 예. 가는 연보성입니다. 자, 탱크가 계속 끌고 그래도 이거는 테란이 네. 네, 어느 정도 이득을 좀 챙겼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태에서 빼면서 3시적인 멀티만 왕성하게 돌릴 수 있는 타이밍 만들면 연보성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한 번의 진출을 제동을 걸어주고 있는 김승현 선수이긴 합니다. 아, 마인까지 터졌어요. 자, 그래서 탱크는 다 잡아먹었잖아요. 네. 내려오는 벌처만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김승현 선수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드라곤을 통해서 상대방의 벌처 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군단도 군단도 막아요. 네, 어쨌든 이 피해 그 손실이 왜냐면은 지금 3시로 드라곤이 감당 여기가 문제네. 이게 결정적이고 여기가 문제네. 네, 어쨌든 처음에 나왔던 그 드라곤 첫 번째 선발대가 한번 깨졌다는 거 예. 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테란에게 타이밍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래가지고 엇갈려서 크로스로 지금 제시적 언저리에 저건 SCB로도 막죠. 커맨드를 두드리고 이 테란의 사기성 리페어. 네, 근데 테란의 사기성을 제대로 살리는 선수만이 테란을 끌고 잘 다루죠. 끌고
아유. 아, 이 발버둥 칠 드라군! 아, 연보상 오늘 마인플레이 진짜 좋네요. 어기적 드라군. 네. 아이고 참네 진짜. 아, 이렇게 되면 김승현 선수가 완벽하게 말리고 예. 경기 초반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가적인 멀티 타이밍 돌아가는 게 차라리 훨씬 빠르죠? 자, 일단은 상황이 김승현 선수에게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거의 망했다라는 표현을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에 쓰기도 하는데 예. 그럴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프로토스의 상황, 테라는 초함을. 예. 문제는 뭐 어쨌든 두 번째 세트는 또 김승현 선수가 선택한 맵이에요. 이거는 지금 연보성 선수가 고른 맵이고 네. 자, 그래서 좀 아비터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아비터라는 병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상훈 병력이 확실하게 힘이 있을 때 있어야지 플러스 알파를 내주는 병력인데 지금은 병력이 비율이 많이 깨져있습니다. 아, 벌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진로 탱크. 아, 그리고 연보성 가만히 안 있네요. 예. 상대방 병력들은 좀 상대방이 본질적으로 후퇴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바로 탐탱만 되면 타이밍 러쉬 와버립니다. 자, 진을 치기 시작하고 있는 연보성 선수의 병력. 여기서 탱크 다 잡히고 벌처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좀 골치 아픈 쪽은 프로토스 김승현일 수밖에 없는 게 멀티 쪽에 추가적인 프로부터 손해가 계속 있거든요. 자, 그럼 탱크 제거해주고 역습을 가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역습 갈 여력은 안 될 것 같고 아, 그래도 프로브가 조금 붙으면서 아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붙었다라는 상황을 김승현 선수는 맞이했죠. 이 3시 쪽을 어떻게 한번 켜? 뭐였죠? 놀래라. 서플라이예요. 제가 놀랬네요. 서플라이가 지 혼자 터졌다고요? 뭐 들어왔었나? 터뜨렸겠죠. 아 예? 네. 같이 놀면 안 돼. 웃어? 아, 서플라이였군요. 예, 어쨌든간 네. 3시를 뭔가 좀 견제를 해줬다던가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김승현 선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래 이런 상황 속에서 테란이 무리하게 막 계속 타이밍 러시 가다가 탱크 다 잡아먹히고 탱크는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토스는 꾸역꾸역 프로브 피해는 보지만 병력을 쌓여가고 이런 상황이 프로토스에게 주어지면은 손해를 봐도 프로토스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연보성 선수도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 되니까 벌처만 돌아다니면서 탱크 숫자 쌓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6시 근처에 머물러 있는 거는 확장이죠. 네. 자, 그래도 김승현 선수 이 셔틀 한번 확보하면서 자신들의 병력 지켜가면서 상대방의 병력들을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압박 플레이 좋습니다. 벌처가 징그럽게 나옵니다. 저는 뾰족한 것만 봐도 노이로지를 일으키거든요. 아, 지금 벌처 진짜 아프죠. 네, 지금 업이 벌처가 야, 연보성도 진짜 잘하네요. 아이고 아인의 매설 위치도 굉장히 좋을 뿐 아니라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매설하면서 상대방의 병력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연보성 예리합니다. 네. 그리고 피해를 주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드라군이 포지셔닝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멀티 타이밍에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프로토스 김승현이에요. 지금 김승현 선수는 이렇다 할 반격이나 견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터를 가는 테크, 이거는 굉장히 나이스한 판단이긴 하는데 투하머리가 돌아간 지 오래된 테란이기도 하고 팩토리는 다 늘어났어요. 탱크는 쌓이고 있고. 얼마나 쌓였죠? 아직까지 많이는 안 쌓였네요. 뒤에 3대. 팩토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자원이 폭발됨으로 병력으로 환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랍시까지 뽑아내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3회 존. 그래도 김승현 선수가 6시 지역까지 추가적인 멀티 무리하게라도 가져가면서 상대방의 공격이 올 수 있는 방향성을 여기저기 좀 흩어지게 하는 이런 전술적인 플레이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 아비터가 팩토리 지역을 다 장악해가지고 먹고도 쏟아내질 못하는 테란의 경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글쎄요. 크로스 카운터가 들어가도 아픈 거는 김승현 선수일 것 같은데 네. 김승현 선수는 지금 리콜보다도 스테이시스 빌드. 필드를 한 번 더 활용하면서 진출 한 번은 막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 9시 맞으면 이거는 직격탄이죠? 네. 그러면 그와 동시에 6시에 또 빈 타이밍이 생길 거고 김승현의 방어 능력이 그 예.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자, 9시 저게 스캔 떨어졌는데 드랍십이 경로를 바꿔서 자, 이거 중간에! 아, 반응 속도 김승현도 좋긴 해요. 9시 내리네. 자, 넥서스 테러거든요. 넥서스 테러! 넥서스 테러예요! 자, 이거는 넥서스! 넥서스를 지키는 나가는 넥서스! 아, 근데 넥서스 때리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넥서스 1.4 안 했어요. 예. 네, 한번 때리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프로브 때렸는데 그러면 6시가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캐논 공사.
자, 그래도 김승현 선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전술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모습은 보이는데 질럿이 아직까지 발업이 안 된다는 것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럿이 정말 아직도 발업이 안 됐네요.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죠. 와,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오메킴.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있는 프로토스의 지상군 병력들. 믿을 건 스테이시 스필드. 뭐라고요? 인데 베스트는 EMP 맞으면 그것 맞춰도 무용지물. 예. 맵은 마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미니맵을 보시면 옛날 박지성 선수가 전성기 쪽 활동할 당시에 그라운드에 발자국을 남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족적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근데 또 골리앗까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시야학보에서도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김승현. 답답하죠? 네. 눈앞이 깜깜합니다. 아, 골리앗. 자, 6시 인근까지 테란의 병력이 일단은 캠프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맞상대에서는 지금은 답이 없기 때문에 병력 돌리는데 마인이 마인 포지셔닝이 진짜 좋아요. 병력 위로 돌리지만 그럼 연보성은 선택이 쫓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6시로 가느냐. 일부 병력은 6시로, 일부 병력은 수비하기 올라옵니다. 네, 아 근데 연보성이 조금 더 빠르고. 자, 이 지역에 질러 바로 때는 타이밍에 좋은 단계 오파 형식으로 점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쫙 밀어야 되는데 탱크! 자, 그 위로 셔틀! 예상했어요. 근데 연보성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스 병력들이 노 업그레이드 된 병력들이라서 아, 살살 녹네. 녹아요. 아, 이 김승현 선수 초반부터 너무 괴롭힘 당했던 게 큽니다. 6시는 어떻게 됐나요? 테란 2위협! 아이고,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넘어가자마자 깨져버립니다, 6시가. 네, 깨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고요. 네. 자, 저 아비토로 한번. 아이, 그런 소설이네요. 그렇죠. 시나리오. 네. 이게 CG 모드를 누르는 순간 실수 한 세 번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아, 무혈입성. 마인메사 같은 거 필요 없죠. 이거 어쨌든 찍어놓은 것 같고요. 자, 이 지역 한번 보죠. 녹습니다! 자, 아비토 스테시 스피드가 안 떨어집니다. 마인 대박! 아, 이 정도면 대박이 아니죠. 근데 아래 지역에서 녹고 있는 프로토스 병력들. 11시는 아직 저기서 뭔가는 좀 이득을 보기에는 멀었고요. 아직 멀었고, 아직 멀었고. 없습니다. 네,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프로토스인데. 아, 그래도 김승현 선수 끈질기게 고군분투 하고 있네요. 네. 하지만 이 진출에 모든 것이 결정날 것 같네요. 자, 테란의 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2위업 지지! 2위업 상황에서 지지를 선언하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네. 예, 연보성 선수가 첫 번째 경기는 자신의 맵을 정말 자신이 마음껏 누비고 다니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맞습니다. 일단 빌드 시작부터 연보성 선수가 김승현 선수를 압도했죠. 네. 내려기 위해 바로 앞마당에 더블 커맨드 센터를 지으면서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연보성 선수의 판단. 근데 김승현 선수의 프로브 정찰이 없었었던 이 선택이 맞물리면서 예. 결국에는 초반부터 많이 경기가 연보성 선수적으로 많이 기우는 상태에서 경기가 풀어져 나갔습니다. Everyday, Everything, Creator, Treasure Hunter.